기출문제 분석이랑 마인드맵,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개요부터 논리회로 주기억장치,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상기억장치랑 캐시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운영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 스레드. 이 운영체제는 좀 중요해요, 관리도. 이 운영체제가 잘 나오는 게, 관리에서 이제 그래도 문제 나오는 게 이 운영체제 쪽이거든요. 프로세스랑 병행 프로세스, 뭐 상호배제 이런 거, 임계 영역, 그 다음에 교착 상태, CPU 스케줄링,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요 정도는 관리 쪽에 좀 나올 만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죠. 여기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9회가 지난 시험이었죠? 예, 네, 지난 시험 때 관리는 한 문제 나왔어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반도체야. 반도체가 CAOS를 넣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묻는 게 가치사슬, 이런 걸 묻잖아요. 예, 네, 가치사슬. 가치사슬 뭔지는 아시죠? IT 경영 배우셨죠? 아직 안 배웠나요? 아, 그렇군요. 이런 거는 이제 관리 쪽에, IT 경영은 관리 쪽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랑,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 이런 걸 이제 엮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도 알아야 되고, 비메모리도 알아야 되고, 가치사슬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예. 네.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제시하래. 아우,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전과 전략, 이런 것도 포맷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시험 보시기 전에. 그래야지 내가 빨리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포맷을 정하고 그 포맷에 맞춰서 쓰는 이유는 일단 시간 전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표현이에요. 표현도 좋게 하면서 시간도 빨리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포맷을 일단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 놓는 거죠, 결국은. 답안의 포맷을. 그래서 그 답안 포맷을 그 미리 생각하시려면은 일단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결국은. 그죠? 연습 많이 하시고, 필사 많이 하시고, 아, 요거 좋다, 라고 하는 거는 따로 이제 그 파일 이제 만드셔가지고 자주 보시고.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세이브 하면서 빨리 쓸 수 있는 연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응용이, 관리 하나 나올 때 응용이 8개나 나왔어요. 확실히 확연히 차이 나죠. 그죠? 128에도 마찬가지고, 128에도 관리는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것도 메모리에서 나왔어. 메모리 인터리밍. 응용은 다섯 문제 나왔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죠? 123회는 아예 관리가 없어. 응용만 있어요. 가끔 이렇게 관리도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긴 해요. 관리 다섯 개, 응용 일곱 개. 약간 비율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레이드 컨디션이랑 스레드, 우선이 역전. 예, 요런 거는 좀 기본 토픽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쓰니까 요 덕을 좀 봤죠, 사실은. 레이드 컨디션, 스레싱, 우선순위 역전. 요거 좀 덕을 봤어요, 저도. 그리고 뭐, 125회도 마찬가지로 관리, 응용, 확연히 차이가 나죠. 123회 때 아예 관리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응용을 준비하시려면은 일단은 IT, CAOS 쪽을 확실히 정말 딥하게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면은, 정보 관리를 보신다면은, CAOS는 살짝 운영체제 쪽만 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그냥 개념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5회, 그 다음에 120회도 응용이 확실히 많죠, 관리보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120회 관리 두 문제, 응용 여덟 문제. 121회는 어차피 관리 시험 안 보니까, 그러면 응용 안 보니까, 그럼 관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22회 때 이렇게 나오고, 123회 때도 관리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응용 아홉 문제나 나오고. 124회는 응용 문제, 시험이 없었고, 관리 한 문제 나오고. 125회 한 문제, 관리 한 문제, 응용 세 문제.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확실히 몇 문제 안 나오죠?
요런 특이 케이스 말고는, 126회 특이 케이스 말고는 웬만하면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